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염차 한번 달려봐야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차장님과 또 빨리 한번 달려봐야죠. 뭐 이슈 체크부터 해볼까요? 네, 예. 그 어제 뭐 계속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이게 바이오라 좀 사실 어렵긴 한데 그 ADC 기술이라고 길리어드가 이제 그 어제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예. 이뮤노메딕스가 뭐 거의 100% 이상 올라버렸잖아요. 103%인가? 예. 뭐 하루에? 예, 하루에 예. 그냥. 그 인수 가격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예. 아, 예. 프리미엄을 그만큼 줬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뭐 예. 또 오늘 새벽에 나온 거 보니까 시애틀 제네틱스랑 이제 회사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머크가 또 여기 그 치료제 관련해서 뭐 기술 제휴, 예, 기술 이전 예.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좀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없었는데 네. 이 기술이 좀 아무래도 좀 효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이제 항체에다가 그 독성이 있는 물질을 이제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이제 타겟팅해가지고 네. 그 암세포 자체, 그러니까 보통 이 암세포만 이렇게 무력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까지 그렇죠. 공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암세포만 무력화한다는 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기술인데, 네. 이 플랫폼 기술이죠. 이거를 결국 길리어드나 머크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결국 이제 탐을 냈고 그 기업들을 뭐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작년에 그 8조 원의 그 다이치 상고라는 이제 일본 기업이 그 NO2라는 유방암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그 부분을 그 기술을 좀 수출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좀 관심들이 확대되는데 한국에서도 일단 몇 개 업체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제 뭐 주가 올라갔지만 레고캠바이오가 가장 좀 앞서 있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ABL바이오, 네. 셀트리온도 이게 주력은 아닌데 기사를 좀 보니까 관련해서 뭐 기술들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하실 때도 지금 이제 그동안 너무 사람들이 그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만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뭐 백신이나 네. 이번 주에 또 종양학회 또 결과들이 나올 텐데 유럽에서 그런 좀 이제는 진짜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어딘지 네. 그게 좀 어쨌든 ADC가 됐건 또 많은 분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좀 실체를 갖는 기업들한테 한번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게 어제 많이 좀 화제가 됐던 뉴스인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장외 몸값이 45조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4대 지주회사 우리 하나 신한 KB 합친 시총이 44조거든요. 이걸 좀 넘어섰어요. 한 개 지주를 넘어선 게 아니라 네 개. 합친 거? 네, 네 개를 다. 아, 진짜로? 네. 그 어제 장외 거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박이네. 그래서 10일 기준으로 뭐 이게 주당 가격이 12만 4천 원 계산을 해보면 45조가 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권가에서 이제 어차피 내년 정도에 상장을 예상해서 야. 평가란 그 가치가 보통 8에서 9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 몸값을. 근데 네. 이게 뭐 거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IPO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만 봐도 근데 사실 그 카카오뱅크가 지금 아무래도 기업 여신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이 하는 걸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지주를 합친 시총보다 이게 높아졌다는 건 이게 참 예, 좀 과하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이 기업도 그러니까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게 참 기분 좀 그럴 수 있는 예, 예. 하긴 뭐 테슬라 그러니까 뭐 맞아요. 뭐 미국 차 회사 GM, 하긴, 포드, 예. 뭐 크라이슬러 합친 거보다도 예. 하긴 뭐 니콜라가 현대차를 또 이겼었으니까 뭐 아. 그런 거 보면 참 시대가 정신없다 정신없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지금 당 이게 돈이 워낙 또 풀리다 보니까 당장보다는 미래 가치를 그냥 미리 땡겨버리는 그런 좀 느낌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어쨌든 투자가 이 IPO 쪽 특히 저번에 뭐 SK바이오팜 이번에 카카오게임즈도 사실 뭐 누구나 비싸다고는 인지는 했는데 뭐 따상이 좀 나오는 거 따따상이었죠 사실은 어제는 일단 무너졌죠. 네, 어제 무너졌지만 네. 그래서 이쪽에만 자금들이 뭐 저번에 90조 원 그리고 올해 총 IPO 시장에 몰린 청약 증거금만 15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에요 사실. 이 자금들이 풀려있고 또 기사나 저도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는데 대부분이 그 금액들이 이렇게 크신 분들 보면은 네. 부동산 뭐 당연히 집은 한 채 정도는 갖고 계시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자금 굴릴 데가 너무 없다. 그렇죠. 은행에서 빼려고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 IPO도 관심 가지실 거고 당연히 이제 주식 외에는 지금 또 없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몰리는 것 자체가 뭐 이건 네. 비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워낙 낮고 유동성 환경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 현상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저금리가 이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내년까지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에서는 좀 우리가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이게 제가 두 개 그 증권사 보고서 한번 좀 그 찾은 거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데이가 다가오니까 네네. 관련해가지고 어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또 오르기도 했잖아요. 모처럼 올랐는데 네.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게 NH투자증권의 그 고정호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그 얼티엄 네. 배터리라고 이게 이제 그 GM하고 LG화학이 5대5 합작사로 이제 설립한 회사예요. 네. 얼티엄 배터리. 네, 얼티엄 배터리. 미국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지금 네. 합작사를 설립했고 2022년 1월부터 이제 양산을 하는데 네. 여기서 물론 당연히 GM의 납품도 되지만 되게 좀 특이한 게 니콜라에도 좀 그 납품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니콜라 수소차. 근데 니콜라 수소차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납품처가 돼 있고 또 일본의 혼다. 여기도도 계약이 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이제 얼티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이 만들지만 양극재에다가 NCM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네. 끝에다가 이제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좀 출력을 좀 높였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음극재에는 실리콘계 첨가물. 요새 뭐 그 예전에 그 누구시죠? 하이투자증권 그 연구원분들 오셔가지고 음극재에 뭐 실리콘을 넣으면 네. 흑연에다 가루산들. 네. 부피는 좀 팽창할 수 있는데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걸 좀 적용을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네.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은 포스코 케미칼 LNF가 양극재를 담당을 하고 네.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첨가물을 좀 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배터리 데이 좀 말은 많지만 어쨌든 지금 요 뉴스 그 리포트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뭐 배터리 데이에서 뭐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던 뭐 전고체를 생산하던 뭐 말들은 많지만 각자 그냥 할 일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은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어제 그 권순우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리튬형 배터리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그 기자님 말씀처럼 사실 이거 되게 획기적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네. 되게 좀 가볍게 해서 이거 띄우는 거잖아요. 네. 띄우는 배터리인데 그 이제 UAM이라고 도심형 항공 네네네. 운송수단 그 네. 이제 앞으로 또 현대차도 한다고 밝힌 그러니까요. 것처럼 거기에는 당연히 이런 배터리가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벼운 거 약간 LG화학이 그런 것까지 좀 예상을 하고 좀 한 반보 좀 네.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꼭 자동차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래에셋 대우의 그 김철중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이분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코 전고체 배터리가 좀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아니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쓰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유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옛날에 그 기억하세요? LCD하고 PDP, TV. 네네네네. TV 한참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김프로님 TV가 PDP 아니에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PDP야. 아, PDP 오래된 게, 오래된 거. 아니, 우리 텔레비 두 개 있어요. 거실에는 LCD고, 네. 안방에는. PDP. 예. 네, 한 20년, 15년 정도에 산 건데. 소니 거 네. 아닙니까, 그거? 아유, 근데 어떻게 소니 걸 쓰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걸 했는데. 아니, PDP 옛날에 다 무슨. 아니, 아니, 그 했는데. 그걸 빨리 버리는 게 답이래. 왜냐면 전기세. 전기세. 아, 전기 엄청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LCD하고 PDP가 처음에 나왔을 때 PDP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 네. 기술력이 더 우위에 아, 나온 시점 비슷했었군요. 네, 비슷했어요. 아. 그리고 LCD보다 그게 화질도 더 좋고 네. 거기다 대형화가 좋았어. TV는 커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형화에 되게 유리했는데 이제 좀 안 좋은 게 수명이 짧고 번인 현상. 아, 그런 게 발생해 가지고 또 전력 소모도 많고. 그러니까 기술은 좋지만 결국엔 PDP는 완전 사라져 버렸고 LCD는 지금 98% 점유율로 1등이고 TV에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OLED도 나왔었대요. 근데 난제가 아, 많아가지고 예, 그 당시에도 OLED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 문제 때문에 상용화가 못됐던 거죠. 네. 이제 막 상용화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고 시장을 점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반도체 책도 한 분이 쓰신 거 읽어보니까 80년대 그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규제를 하는 바에 우리나라가 뭐 잘 됐던 경우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일본은 반도체 기술 경쟁에 몰입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반도체. 비싸게 만들고. 근데 삼성전자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대중화할 수 있는 제품, 커머디티 제품에 집중해가지고 원가 싸게 하고 그게 통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거랑 맞물려서 1등으로 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기술 경쟁도 물론 좋은데 거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의 좋은 점이 주행거리가 막 1000km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1회 충전해서 지금 서울과 부산 왕복하는 게 한 700에서 800km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만 되면 소비자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NCM 배터리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델 3 롱 레인지 버전이 이게 LG화학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행거리가 700km가 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전고체 배터리 아니더라도 이걸로도 우리가 그냥 한번 충전하면 서울 부산 왕복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막 이제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가는 건 맞지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나오면 싹 배터리 시장 정리될 것 같이 마치 너무 사실 우리가 김현수 의원한테 다 물어보고.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상용화가 아직 좀 멀었으니까. 근데 너무 막 이제 이분이 쓰신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너무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좀 공포감을 갖는 것 같다. 한국에 이 밸류체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분들이 너무 그렇게 공포심은 지금 갖지 말자. 네. 네. 그런 좀 내용이니까. 배터리 대회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얘기 좀 나온 거 없습니까? 뭐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새 뭐 나온 얘기는 일단 이제 독일 쪽에 뭐 자체 배터리 생산 이런 얘기 좀 나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배터리 또 그 CATL하고 이제 같이 그 LFP 배터리인데 그거를 굉장히 효율화해 가지고 비용을 낮춘 배터리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일론 머스크는 계속 좀 그 좋은 거 나오니까 기대하라는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일단 좀 보시고 제가 그리고 전기차 이쪽 밸류체인은 제가 이따가 장 시작하고 그거 한번 그래요. 그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이제 장이 약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예상 지수는 오늘도 예상은 뭐 0.6%대 양대 지수 다 16포인트 정도 또 올라가요? 예, 네, 올라가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미국 아, 왜 싫어? 아니,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미국 그 기술 미국도 보면 요즘에 어제도 그렇지만 언택트만 안 좋아요. 언택트만 안 좋고 어제도 보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안 좋고 다만 IT 제조업체들 그다음에 어제 또 항공 여행 중 왜냐면 화이자가 12월 말에 뭐 백신 배포할 수 있다. 그런 기사 또 뜨다 보니까 컨택트도 좋아요. 그래서 약간 언택트 빼고는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시작됐네요. 예. 코스피가 아마 2433 정도 저번에 2450 찍고 한번 밀렸었는데 오늘 한번 좀 전고점 돌파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코스닥은 거의 이제 900포인트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 이게 벌써 전고점 온 거예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예, 코스피도 거의 전고점이고 아, 코스닥은 900, 900 찍겠네요. 예, 900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한번 뭐 찍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역시 뭐 삼성전자가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일단 강세로 출발했고 어제 마이크론이 한 6%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1.6% 정도 올랐고 현대차도 지금 2.7%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분위기 좋고 이제 오늘인가 내일부터 지금 현대차가 그 제네시스 GV80이 생산에 들어가서 미국에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팔릴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했고 요즘에 삼성 SDS도 계속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올리고 있어서 오늘도 한 1% 정도. 삼성 SDS는 지난번에 데이터 댐 관련이죠? 말씀드린데 그 후로 계속 목표주가 올리더라고요. 커버리지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은 오늘은 좀 그 보험주가 약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또 넷마블, 약간 언택트 기업들 우리 한국도 비슷하게 좀 빠지고 있고 예, 카게도 빠지는군요. 카게. 예,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부터 좀 카카오 약간 게임. 카게. 예. 네? 여전히 뭐 비싸다는 뭐 얘기들은 있지만 예, 아무튼 어제 좀 충격을 좀 받아서 오늘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처럼 되리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실망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ADC 관련 기업들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기업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테스나 같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수주가 늘어나니까 거기 관련된 테스나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젠텍 뭐 같은 이제 약간 진단 키트 기업들은 조금 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차별화되는 IT 좋고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는 좀 빠지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36포인트 아직 뭐 전고점에는 도달은 못했고요. 코스닥은 897포인트 오르면서 0.4% 강세는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전고점 부담은 조금 전고점이 정확히 얼마죠? 2,400 그때 50 예. 52였나요? 제가 기억 오늘이 양대 지수 다 마디 지수네요. 예. 코스닥은 900포인트에 예. 예. 코스피는 전고점 그죠? 예.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게 또 미국장보다 우리나라 좀 강해서 오늘 미국이 올랐지만 한국 증시 약간 좀 그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오늘 일단 그래도 개인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1,000억, 코스닥은 500억.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고객 예탁금은 조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63조 예. 찍고 지금 57조까지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약간 예탁금은 좀 주는 게 특징적이고요.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자동차 대표죠. 현대차 중심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수소차, 차 관련주가 다 강하네요. 전기차, 수소차, 그냥 자동차. 자동차가 다 스마트카까지 이 네 개 이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네. 아무튼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다 이 업종 불문하고 예. 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오랜만에 진에어나 TA항공 같은 항공주도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항공주 좀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전선주도 오늘 조금 강하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LS 같은 기업들도 약간 강세고 그다음에 하락하는 업종은 오늘은 좀 편의점 업종이 약간 좀 약세 보이고 있고 근데 이마트가 편의점 업종이 좀 속해 있어서 그런데 이마트가 일단은 오늘 1.3% 정도 하락하면서 네. 그동안 좀 올랐던 거 약간 좀 반납하는 그렇군요. 예,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건설주가 좀 빠지는데 그나 크게 급나가는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한데 유독 자동차 섹터가 정말 오늘 질주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 정말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도 증권사들에서 최근 나온 보고서들 종합해보면 더 이상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3분기를 좀 바닥으로 해서 좀 4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는 그림들도 좀 보고 있어서 좀 그래도 주가 바닥은 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주가 흐름은 좀 2% 정도 오르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날은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뭔지를 얘기해야지. 아니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가 봐. 아니, 좀 불안하시죠, 좀. 아니 뭐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면서요. 네,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 조금 현금화를 조금 가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사실. 네. 고객들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사실 2000 그때 그러니까 미국장의 급락에도 사실 불안하고, 네. 미국이 이제 급등해서 지금 거의 전고점 왔잖아요. 사실 네.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수익 나신 분들 입장에서 지키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은 드리는 게 뭐냐면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종목이 뭐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아까 지금 방금 하이닉스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내가 갖고 있어요. 하이닉스를 내가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좋게 보고 바닥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 게 아니라 빠지면 어떻게든 좀 더 잡아봐야지. 5G 장비.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5G 장비. 5G 장비는 근데 또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잖아요. 네. 전고점이고. 네. 그러면 약간은 줄이시라고 하죠. 아, 그래요? 예. 네. 한 절반 정도 줄이. 아, 다 줄이라는 게 아니라. 0%? 아, 네. 아니, 뭐 조금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일단 마음속으로 네. 아, 좀 수익 실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 굉장히 강하신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안 팔아서 올라가면 좋죠. 근데 네. 만약에 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혹시라도 또 이게 잘못돼가지고 증시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매매 자체가 꼬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전고점에 네. 대한 부담은 있으니까 당연히 절반 정도 파는 거는 전혀 부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염차장님 앞에서 주름 잡아서 죄송한데 워런 버핏님은 세 가지 경우에만 판대잖아요. 아, 예. 네? 내가 목표한 가격에 왔을 때, 내 밸류에이션상, 아, 이거는 초과야. 두 번째, 나의 실수였네, 이거. 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세 번째,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네. 그죠. 일단 네, 그 세 개가 다 틀린 게 뭐냐면요. 네. 목표가가 일단 없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뭐, 내 실수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거 더 좋은 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죠. 예, 세 개 다 안 맞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아, 그래?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너무 지수만 보지 마세요. 지금 사실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수 생각만 하신 분들은 사실 투자 전혀 못해요. 예. 2200도 비싸 보이고 300도 비싸 보이고 400도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지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종목들이 로테이션이 계속 빨리빨리 돌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부담 없는 쪽으로 빨리 좀 교체하신 분들은 이번 장에서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셨고 네네네. 뒤늦게 좀 올라갔던 기업들은 아 그냥 이거라도 사자 이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미 올랐지만 그런 걸 뒤늦게 또 쫓아가신 분들은 지금 완전 역사이클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마세요. 지수가 지금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400 갔다가 또 2,400 깨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아까도 제가 카백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이게 사실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뉴스 자체가 아 그냥 거품이다 이러고 우리가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진짜 13년 만에 오는 엄청난 유동성 랠리인데 네. 이게 뭐 기업의 실적 물론 기업 실적 체크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뭘 살지 빠지면 뭘 살지도 항상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3프로 TV에서 좋은 종목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관심 종목 뽑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아까 5G처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내가 수익이 좀 났다 그럼 절반 정도 파는 거 좋죠. 팔아서 좀 덜 부담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약간 또 약간 교체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가는 기업을 뭐 전략 매도해라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니까 그 애플 5G폰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5G폰. 이게 이제 새 모델이 나오잖아요. 네. 아, 두 분 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 아닙니다, 이게. 네. 지금 심각한 시장의 네, 변화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로 이제 들어갔다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있는가 하면 새 아이폰이 나오면 뭐 이렇게 액세서리 케이스 이런 게 막 또 팔릴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것도 이제 하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기업 있잖아요. 그 뭐 이름까지 잡아서. 네, 하여튼 뭐 예, 그런 그 거는 그러면 신 모델이 나올 출시되기 전까지 이렇게 쫙 기대감으로 가는 건가요? 보통은 출시되기 전에 미리 움직여요. 주가들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출시되고 나서 이제 판매량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 주부터도 계속 언급드린 게 애플이 그 출하량이 보통 작년에 6,500만 대였는데 작년 모델이 근데 올해 코로나인데 당연히 다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7,500에서 8,000만 대까지 지금 예상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애플 섹터가 나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아 그냥 그렇겠구나.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이미 주가는 지난주부터 움직여 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조심조심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거를? 아이 그러면 다 인정하는 거잖아. 아니 왜 제가 살짝 보고요. 살짝 보고 댓글에 남겨 드릴게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보고 정프로 사신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반 꿀이니까. 정반 꿀이. 정프로 평가 익종목 평가 손종목으로 나눠 가지고 평가 손종목을 사고 평가 익종목 파는 그래서 거. 그런 이벤트 그러니까 지금 네. 정프로님 말씀하신 게 이벤트 약간 매매예요. 그런 것들은 진짜 미리미리 정말 2주나 그러니까 이 날짜들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 뉴스 찾아보고 좀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매매는 계속 뉴스 찾아보시고 그래서 미리 좀 선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그게 이미 알려져 버리면 주가 이미 올라가서 늦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점만 그러니까 좀 염두해 주시면. 근데 그런 건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사실. 종목까지는 제가 제시 안 해드리지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그 오늘 제가 만든 편대 2차전지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 한번 발라본 거예요. 그래서 밸류 체인인데 저기서 뭐 시총은 제가 지난주 그 주말 기준이라 좀 어제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 안에서 이제 약간 기업 내용하고 좀 알려드린 거니까 2차전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 안에서 직접 공부는 해보세요. 저기서 뭐 계속 성장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도태되는 기업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저기 특징이 뭐냐면 그 부품, 장비, 소재주 중에서 소재가 가장 시총이 세요. 왜냐하면 소재가 국내 기업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그 다음에 가장 원가에서 많이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시총 보면 부품 장비는 시총이 되게 낮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성장하는 쪽은 그러니까 가격면에서는 부품 장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역시 소재 쪽인 것 같아요. 옛날엔 부품 소재 장비라 그랬거든요. 네. 공무원들도. 맞습니다. 근데 요즘 소부장을 해도 되죠. 소재 부품 장비. 소재. 맞습니다. 소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작년에
일본에서 알려준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네. 사실 그게 옛날 소재가 사실 일본이 대부분 다 장악했던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한국이 이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소부장 쪽 소재가 가장 앞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정은 일단 네. 오늘 그 유엔 총회 개식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할지 좀 지켜보시고요. 무슨 말 할지. 항상 좀 돌발 발언들을 하는 네. 노벨상을 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보니까 뭐 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북한 관련만 뉴스들 돌더라고요. 아, 그런 설이 있어요. 지금 네, 10월 전격 회담 설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아, 유엔 총회 막 관련해 가지고 예,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풍설이 네. 돌고 있죠. 네. 또 대북으로 또 한번 네. 그리고 화웨이 추가 제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네네. 과연 한번 좀 챙겨보시고 오늘 오전에 중국 8월달 소매 판매 관공업에서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약간 증시 변동성 확대되니까 네.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국의 BP라는 그 석유화학 회사가 네. 결국엔 석유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제 신재생 오셔서 그 얘기도 그렇죠. 하셨지만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이미 뭐 전환이 시작은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유업체마저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한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침체 네. 확률 자체. 그래서 미국의 산업재나 이런 소재주들이 강한데 그런 것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컨택트형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안 보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워낙 가격도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서 또 폭락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간 뭐 장중에는 올랐는데 그래서 시간에 거래에서 좀 급락을 하는데 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조사한다고 하니까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Z 폴드 2가 지금 판매 이제 예약 판매 들어갔는데 사전 판매 예약 판된 한 6만 대 정도 6만 예 그게 갤럭시 폴드 1이 그게 1차가 3,000대, 2차가 2만 대 팔렸거든요. 예. 사전 예약에서. 근데. 아, 급이게 안 팔렸어요? 네. 아니, 물량 자체가 되게 적었어요. 아. 그때는. 약간 그 테스트형 성격이라서. 네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좀 많이 풀릴 것 같은데, 일단, 그 사전 예약은 흥행했는데, 9월 18일 날 정식으로 풀리니까, 어느 정도 흥행할지 좀 지켜보시고, 뭐 애플도 폴더블폰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돌긴 도니까, 이게 좀, 만약에 갤럭시 Z 폴드2가 정말 흥행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약간은 애플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플 뭐 네. 뿐만이 아니라 이 폴더블폰 벤더들은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폴더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까지 차분차분 소개를 해 주셨고요. 참 우리 염 차장님은 매번 그렇게 뭐 리포트도 꼼꼼하게 다 읽어 오시고 그러니까. 준비도 잘 해 주셔서 저희가 진짜 매번 방송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아닙니다. 저도 아시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함께 네.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